어린이 여러분 안녕. 에브라카데브라 선생님이 오늘도 영어 나라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있는 재미있는 영어 동화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재미있는 영어 동화들을 준비됐어요. 준비됐으면 오른손 번쩍. 다 들었네. 그럼 이제 선생님이 재미있는 영어 동화를 읽어줄 텐데 오늘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누가 나오냐면 둥둥둥둥둥둥. 오늘은 욕심 많은 거미에 대한 영어 동화를 선생님이 읽어줄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한 문장은 영어 나라, 한 문장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국어로 한 문장씩 말할게요. 거미는 spider. 천천히. 우리는 거미. 두 개 사운드. 영어 나라도 마찬가지 두 개 사운드예요. 선생님이 보면 spider. 그렇죠. 다시 한번 spider. 자, 거미를 영어 나라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목은 뭐냐면 Spider's Greed. 욕심 많은 거미의 얘기래요. 이 거미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선생님이 천천히 얘기해 줄게요. Spider rest on a tree branch. 스파이더가, 거미는 나무 가지에서 이렇게 편하게 쉬고 있었어요. It is the coolest spot in the forest. 이 나뭇가지는 숲속에서 가장 시원한 자리였었어요. Spider is feeling hungry. 근데 갑자기 거미가 배가 고픈 거예요. He jumps up when he sees 당당당당당 누굴까? Jade. 맞아요. 이 어린이의 이름은 제이드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 이 스파이더가 제이드를 보러 온 거예요. She comes to the forest, gather fruits for mother. 제이드는 엄마에게 맛있는 과일을 갖다 주기 위해서 숲속으로 온 거예요. 자, 거미가 Hello, Jade. You look very nice today. 안녕, 제이드. 너 오늘 너무 예뻐 보이는데? Jade decides to ignore Spider. 그런데 제이드는 거미의 말을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과일을 따러 계속 걸어갔대요. She goes off to gather fruits. Wait! My pretty girl! 잠깐만! 예쁜 소녀야! I want to come with you! 나도 너랑 같이 가고 싶어! I would like to be your friend! 나는 너의 친구가 되고 싶어! Jade agrees that Spider can help. 그때 제이드는 생각했어요. 거미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So, Spider follows her to a plum tree. 그래서 거미는 제이드를 따라서 자두나무로 따라가게 된 거예요. He pushes Jade aside and climbed a tree. 그런데 거미는 제이드를 밀치고 자두나무로 막 올라간 거예요. He eats every last plum. 그리고는 자두나무에 있는 자두를 혼자 몽땅 다 먹어버린 거예요. You are so kind, Jade. 아, 너는 너무 친절해, Jade야. That was so delicious. 자두는 너무 맛있었어. Since we are friends, can you take me to a banana tree? 우리는 이제 친구니까 이제 나를 바나나 나무로 데려다 줄래? 그래서 제이드가 Yes, follow me. 그래, 좋아. 나를 따라와. 이렇게 제이드가 말을 했대요. Jade
leads spider deeper into the forest. 그래서 제이드는 숲속 깊은 곳으로 거미를 데려갔어요. She shows him the banana tree. 그리고 제이드는 거미에게 바나나 나무를 보여줬어요. Again, spider shoves Jade aside. 그런데 또 거미가 제이드를 옆으로 확 밀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he gobbles all the bananas before she can pick up one. 제이드가 바나나를 따기도 전에 꿀꺽꿀꺽꿀꺽꿀꺽 바나나를 거미 혼자 다 먹어버린 거예요. That gives Jade an idea. 그때 제이드에게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났어요. Spider, we are two friends. 거미야, 우리는 좋은 친구지? I would like to take you to get some honey. 내가 맛이 있는 꿀 있는 곳으로 너를 데려다 줄까? Spider is greedy, so he agrees. 자, 거미는 너무 욕심쟁이라서 꿀이 나는 곳 소리를 듣고는 따라가기로 했어요. He follows Jade farther into the forest. 그래서 거미는 아주 깊은 숲속으로 제이드를 따라간 거예요. She points to a hole in a very big tree. So 제이드가 아주 큰 나무의 구멍을 거미에게 보여줬어요. Spider pushes Jade aside. 그러자 거미가 또 제이드를 옆으로 확 밀쳐버렸어요. He begins to skitter up the tree and enters the hole. 거미는 잽싸게 나무 위로 올라와서 구멍 속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He eats and eats, eats and eats honey until he is full. 그리고 배가 부를 때까지 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한 거예요. And he said, How is the honey, my friend? 꿀은 맛있어, 내 친구 거미야? Oh, it is tasty. But I think I have had enough. 꿀은 너무 맛있어. 근데 난 꿀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Spider tries to leave the hole. 거미는 나무 구멍 밖으로 나오려고 했어요. But his stomach is too huge. 하지만 꿀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거미의 배가 뚱뚱해진 거예요. So he cannot get out. 그래서 거미는 구멍 밖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Help me! Help me! I'm stuck in the hole! 도와줘! 난 구멍 속에 끼어서 못 나와! Please call the help! 제발 도움을 좀 청해봐! 그러자 제이드가 Someone help! Please help spider!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거미를 제발 도와주세요! But remember, they were deep in the forest. 하지만 그들은 아주 깊은 숲속에 있었어요. No one could hear their calls. 아무도 제이드와 거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Good luck, spider. I'm going now. 행운을 빌어, 거미야. 난 이제 가야 돼. I have to pick oranges for my mother. 나는 이제 엄마를 위해서 오렌지 나무로 가서 오렌지를 딸 거야. Jade picks oranges, but spider stays in the tree. Jade는 오렌지를 따서 엄마에게 갖다 드렸지만 거미는 계속 나무 속에 있었어요. He may be even there today. 아마 오늘까지도 거미는 그 나무 속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먹을 것에 욕심을 내서 욕심을 많이 내면 안 되겠죠. 맛있는 게 있으면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은 항상 다른 음식과 나눠 먹어야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선생님이 들려준 욕심 많은 거미, 제이드, 마무들 이름 좀 배워볼게요. 자, 먼저 이 친구 이름은 뭐라 그랬죠? 제이드. 하나로 제이드.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욕심 많은 거미. 자, 거미는 영어로 한국에서는 거미 두 개의 사운드, 영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두 개의 사운드예요. 거미는 그렇죠. 스파이더. 그 다음에 오늘 과일 나무가 많이 배웠잖아요. 과일 나무 처음에 무슨 나무로 왔을까요? 맞아요. 달콤한 있는 자두가 있는 자두나무. 자두는 영어로 plum. 한국에서는 자두, 영어 나라에서는 plum. 해볼까요? 그럼 자두 나무 하면 plum tree. 자, tree 역시 하나예요. tree. 따라 해볼게요. 그럼 자두 나무. 우리는 네 개의 사운드지만 영어는 두 개. plum tree. 따라해볼까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나무로 갔죠? 둥둥둥둥. 무슨 나무일까요? 맞아요. banana tree. 다시 한번. 바나나 나무는 banana tree. 따라해볼까요? 한번 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꿀, 꿀이 있던 꿀을 하게 되면, 자, 꿀은 영어로 honey 해볼게요. honey. 꿀은 영어 나라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마지막으로 제이드가 엄마를 갖다 주기 위해 썼던 이거는 맞았어요. 선생님 입법은 orange tree. 자, orange 두 개, tree 하나, 세 개로 해서 orange tree. 오렌지 나무를 영어 나라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잘했어요. 오늘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읽어준, 자, 이 Jade and Spider 재밌게 들었나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은 더 재미있는 영어 동화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Abracadabra 선생님 올게요. 그때까지 안녕.